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1가지 야생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벌써 2022년 1월의 중순이 지났습니다. 또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봄을 위해 어떤 사랑초나 야생아를 드릴까 하고 고민 중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파릇파릇한 야생아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포기가 정말 좋은 분홍 장구채입니다. 희귀한 친구이죠? 줄기는 여러 개로 갈라져서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분홍색 꽃이 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산종입니다. 절벽이나 강가에서 자라는 친구로 생명력이 강한 친구입니다. 이번 해에 저희 농장에 있는 분홍 장구채는 어느 해보다도 포기가 정말 풍성한 것 같아요. 다음은 아기 노랑 토플입니다. 화사한 노랑 꽃을 피워냅니다. 이파리가 뾰족뾰족 토플 닮아서 아마 토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토플은 노란 꽃송이가 많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송이를 만드는 꽃입니다. 환하고 밝은 느낌을 주는 식물입니다. 뿌리에서 여러 개의 꽃대가 올라와서 피는 꽃입니다. 다음 친구는 이쁜 사랑초입니다. 색깔 진짜 너무 이쁘죠? 글라블라 핑크 앤 화이트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색감을 내는지 정말 신기한 따름입니다. 사랑초는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꽃대와 꽃수가 강해지고 많아집니다. 겨울에도 이렇게 꽃을 볼 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이 친구는 도화 사랑초와 글라블라 사랑초가 섞여 있네요. 식재하는 과정에서 섞인 것 같아요. 색이 더 이쁜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초는 아예 안 키우는 사람은 있어도 절대 하나만 키우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만큼 각기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거겠죠. 다음은 닭간의 페랭이 겹꽃입니다. 봄에 꽃을 피우는데 이 친구 꽃말이 영원하고 순결한 사랑, 순애, 사모라고 하네요. 꽃은 진분홍색 꽃이 가지 끝에 하나씩 피어납니다. 겹꽃은 호꽃보다는 조금 더 풍성하고 화려한 느낌을 줍니다. 진분홍색 꽃을 보시면 화사하고 참 곱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연한 향기도 꽃에서 났던 것 같아요. 다음 친구는 보라색 꽃이 피는 무늬 꽃다지입니다. 나중에 꽃을 보시면 아, 참 꽃이 강렬하다라는 인상을 받으실 거예요. 꽃은 4월에 피는 봄꽃 야생화입니다. 꽃도 예쁜데 사실 저는 이 잎의 색깔도 독특하고 참 이쁘더라고요. 연두 잎에 하얀색 혹은 노란 테두리가 있는데 참 신기하게 예쁩니다. 거기다가 보라색 꽃까지 피면 금상첨화입니다. 다음 친구는 겹사랑초 폼폼입니다. 오늘은 겹꽃 친구들이 많네요. 제가 물을 줬더니 꽃잎들이 서로 뭉쳐 있어요. 사랑초는 겉흙이 마르면 물 주시는 거 아시죠? 부들부들한 꽃잎과 잎이 수수하지만 참 어떻게 보면 화려합니다. 색깔은 연분홍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베란다 창가 쪽에서 충분히 월동이 가능합니다. 화사하게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수영도 포기도 좋은 사랑초입니다. 나중에 합식을 해서 키우면 조금 더 풍성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블루 클로버입니다. 오늘의 첫 파란 꽃이네요. 꽃은 10cm 정도까지 잘 자랍니다. 봄부터 초여름까지 이 독특한 색감의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추위에 강해서 겨울 월동도 잘하는 친구입니다. 단 서리는 잘 못 견디니 관리해주세요. 이 친구는 히말리아 스리랑카와 같은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생명력 강한 친구입니다. 밝은 햇빛 오늑은 반 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다음은 고산 국화입니다. 국화는 여러 해살이 풀로 들판이나 상지 등에서 많이 보이죠. 하지만 도시에 살면 보기 어려운 꽃이기도 합니다.
또 이 고산 국화는 노란 수술의 연분홍 혹은 보라 잎이 피어납니다. 도시의 조경화로 키워지는 국화들과는 또 다른 이 야생화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꽃이 소소하고 어떻게 보면 참 예뻐요. 앙증맞은 꽃 한번 봐보세요. 국화만의 수영이 독특하면서도 앙증맞은 것이 매력이 한가득입니다. 다음 친구는 옵투샤 샬몬 사랑초입니다. 와, 진짜 꽃밭에 온 것처럼 화사한 꽃이 정말 이쁩니다. 키우는 곳에서 온도가 잘 맞고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더 많은 꽃을 피워냅니다. 사랑초 키우시면서 더 많은 꽃을 보고 싶거나 수영을 조금 더 키워보고 싶으시면 조금 더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보세요. 모든 식물들은 겨울보다는 봄에 분갈이를 해야 식물이 몸살이 안 납니다. 겨울은 식물들에게도 휴면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 꽃이 정말 예쁘고 강렬합니다. 꼭 해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음 친구는 미니 아주가입니다. 아주가는 번식이 참 잘 되는 친구입니다. 이 아주가를 나중에 크면 긴 화분에 심어 놓으시면 아래로 늘어지면서 번식을 합니다. 포기가 좋은 친구입니다. 아주가는 겨울에 잘 견뎌서 노지 월동이 가능한 여러 해 사리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친구는 노루기입니다. 노루기를 닮아 노루기라는 이름이 불리는 아주 심플한 친구입니다. 이른 봄에 꽃이 피어나게 되는 여러 해 사리풀로서 짤막한 뿌리 줄기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꽃잎은 없고 6장에서 8장의 꽃받침이 마치 꽃잎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식물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